한반도 서남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거제도 다음으로 큰 섬. 끝없이 펼쳐진 다도의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진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정입니다. 저는 오늘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면서 이 산과 바다,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진도 하면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대승을 거뒀던 명량대첩이 생각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매력 넘치는 이곳 진도에서 10월에 굉장히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축제 준비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보시죠. 다들 나를 따르라! 진도 대표 가을 축제는 바로 올해로 16회를 맞은 명량대첩 축제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외놈들이 쫓고 있네. 우리 진도는 대한민국 최초 민속문화예술 특구이자 시서화창의 본고장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기본으로 하여서 진도문화예술제와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과 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명량대첩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러 이곳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햇살도 너무 좋은 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근데 이거 무슨 소리지?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를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흥겨운 가락 소리를 따라가 보니 마을 한가운데서 신명나게 펼쳐진 농악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저도 모르게 흥이 올라 함께 어울렸는데요.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며준 주인공들을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와! 어서 오십시오.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 농악 준비하신 거예요? 무형문화재 제39호 진도 서포 걸국 농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들 같은 마을 분들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러시죠. 예, 예. 예. 한번 가면 한 번만 벗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오, 저는 이 춤사위를 보고 젊으신 분일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한 60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연세가 혹시? 제가 87세예요, 지금. 한 8년생입니다. 명량대첩 축제는 다른 축제랑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가서 보면 아, 옛적에 이랬구나. 일본하고 다를 때 이랬구나 하는 그런 것들 전부 어느 사람인데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보면 그때는 참 눈물도 나올 때였고 13척의 배로 네. 330척의 배를 침몰시켰을 때 그 현장에서 바로 직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포 걸군 농악이 거기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자체 자부심 때문에 항시 마음가짐을 겸손히 하면서 행사에 엄숙히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제가 찾은 축제 준비 현장은요. 반가운 우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민속문화예술의 고장답게 진도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군립민속예술단의 공연 연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진도 민속군립예술단에서 진도아리랑을 소재로 해서 종합 가무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진도아리랑이라는 기원이 어디 있을까, 시작이 어디일까 라고 탐구하다가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극을 구성했습니다. 진도 민속예술의 맥을 이어온 명창의 깊은 울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8회 정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연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을까요? 오픈 공연이잖아요. 거기가 네. 야외 공연이고 그래서 거의 뭐 막걸리를 다 두 병씩 이상은 10병, 두 병에서 10병 정도는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거의 같이 공연을 한다. 함께 호흡하는 관객들과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도의 민속, 토속, 종합예술을 이 무대에서 하나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명량대첩축제에서 선보일 민속예술단의 멋진 공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찾은 곳은 조금 특별한 준비 현장인데요. 바로 진도의 고등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통 공연 현장입니다. 와, 학생들의 실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거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랑 대첩 축제, 네. 길거리 퍼레이드. 저희 학교 이제 대치타 학생들이 제일 선두에 서서 오. 공연에 나가는 그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나발. 나발 있고 그다음에 약간 소라같이 생겼죠? 네. 저걸 이제 나각이라고 합니다. 나각. 우와. 우와. 불어볼 수 있어요? 와, 어렵다. 처음 시작할 때 소리가 안 났고요. 네. 연습을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그제서야 좀씩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했어요? 아, 지금 마스터했죠. 와, 이번 축제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진도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할 고등학생들의 대취타 공연.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먼저 공개해드립니다. 진도 문화예술제에서는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씻긴꽃, 망가 이러한 공연들을 가을의 정취와 함께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철주야, 늦은 저녁까지 축제 준비에 한창인 곳이 있다고 하여 제가 직접 달려가 봤습니다. 집중력과 강인한 정신이 빚어내는 멋진 한발, 바로 국궁장인데요. 와, 예. 진짜 너무 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 국궁장 처음 와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국궁 설명 좀 해주세요. 보면은 이건 각궁이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여기 145m지만 한 300m 정도는 이게 나갈 겁니다. 아~ 우리나라 한로는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도 이렇게 쏠 수 있는 마상으로도 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보면 아까 서서 이렇게 보면 애를 이렇게 많이 중시하는 운동이 이 운동입니다. 전통의 숨결을 이어가는 국궁. 자,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상단. 상단으로. 예, 예. 예! 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갑니다. 이번엔 제가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우와! 우와! 쏜다, 쏜다! 관역에 맞추는 순간 기분 최고였습니다. 진도 가을 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궁도 준비 완료! 이제 관람객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웅장한 국궁장에서 직접 국궁까지 체험해보니까 제 몸과 마음이 가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충분한 진도 축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도로 놀러오세요!